전 에어로빅 강사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활기차게 하고 싶었어요. 오전에 강의를 마시고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시간이 딱 컬투쇼를 하는 시간이라 매일 MP3을 라디오로 컬투쇼를 들으면서 옵니다. 집에서 멀어서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앉아 있어야 하는데 컬투쇼 를 듣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고 정말이지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즐겁기만 해요. 그날도 열심히 컬투쇼를 들으며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으려니 너무 웃겨서 웃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가끔 실실거리고 웃거나 하고 웃어 소리내서 웃으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도저히 웃음을 못 참을 것 같으면 재빠르게 한쪽 이어폰을 빼고 그쪽 귀에다가 핸드폰을 갖다 대고 통화를 하는 척하지요. 그날도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귀에 가져가는 순간 그 짧은 찰나 웃음이 터져나와 그만 푹 하고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하필이면 코감기에 걸려있던 제 코에서 한 시간가량 풀지 못하고 차곡차곡 정립돼 있던 적금 콧물이네요. 적금 콧물이 양쪽 코에서 마치 만기됐나봐요. 태포알처럼 해지되며 튕겨나왔어요. 해지 순간 멍해졌죠. 갯날. 순간 멍해졌어요. 그 튀어나온 콧물 두덩이는 정확히 제 앞에 앉아계신 중년 남성분의 명품 양복 등짝에 따닥하고 붙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위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그 상황을 모르는 듯 보였어요. 어째야 하나 이걸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 그 앞에 중년 남자분께서 자리가 불편하신지 등을 등받이로 기대시며 자세를 추스렸습니다.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그렇죠. 비비적 네. 등받이예요. 이렇게 한 거죠. 아 이걸 어쩌나. 순간 저도 모르게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안 돼요. 하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앞에 계시던 중년분은 고개를 뒤로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당황한 저는 그때 손에 귀에 대고 있는 핸드폰을 대고 엄마 그거 비비면 안 돼요. 비비면 맛없어. 그냥 둬. 내가 할게. 그거 비비면 안 돼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비빌 거야. 중년분께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시 앞을 보시고 앉았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놓치고 나니 끝까지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년분은 계속해서 등을 의자에 비비셨고 그때마다 마음속에선 비비면 안 돼. 얼마 전에 그 중년분이 내쉬는데 등짝을 내려보니 시커멓게 때가 두 군데 생겼더군요. 아직도 그 중년분께 미안합니다. 뒤에 알았을 때 어땠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끝까지 몰랐을 모르지, 것 같아요. 끝까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뭘까? 네. 그렇게 했죠 집에 가서. 네. 이미 다 뜯어 있고, 뜯어 있고. 이렇게 막 뜯어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랬겠지. 그 누룽지처럼 어? 그지? 어 궁금하잖아요. 이게 뭔지. 마치 뭔가를 내가 비벼놓은 것 같은데. 예. 어 한 9만 원? 저는 8만 원 되겠습니다. 아 저도 8만 원이요. 그럼 8만 원입니다. 친구에게 들은 친구의 친구 얘기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친구에게 들은 친구의 친구. 모르는 사람 얘기네요. 아, 이종 친구죠. 편의상 A군이라고 하죠. A군은 평소에 젖꼭지가 유달리 튀어나와 다른 사이들에서 버튼이라는 별명을 불렸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도 괜찮은데요. 야, 저게 웃긴다. 야, 저게 네? 웃긴다. 버튼. 야, 버튼. 젖꼭지가 튀어나왔어요. 편의상 이건 버튼이라고 하죠. 야 단추. 야 단추가 버튼.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죠. 자기야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 내가 사준 그 곰돌이 커플 띠고 입고 와야 돼. 이따가 봐. 평범한 전화였지만 A군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커플티는 흰 티였던 데다가 너무 달라붙어 자신의 컴플렉스인 버튼이 보였기 때문이죠. 야, 이 핑계 누름 무슨 소리 날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입지도 않았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된 A군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건 바로 반창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길쭉한 거 말고 새로 나온 둥근 원형의 밴드였죠. A군은 당장 밴드를 가져다 버튼 위에 붙였고 옷을 입자 버튼은 마술같이 사라졌습니다. 만족한 A군은 그 옷을 입고 놀이동산에 갔습니다. 마침 어느 중학교에서 소풍을 왔는지 중학생들이 가득했죠. 여자친구는 너무 들떠서 좋아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롤러코스터 너무 타고 싶다. 타자. 평소 겁이 많은 A군은 용기를 내서 롤러코스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앞뒤로 소풍은 중학생들이 와서는 A군은 좀 불편했죠. 왁자지껄 떠들어 대는 통에 데이트 분위기가 깨져서 기분상해 있었는데 두두두두두두 소리와 함께 위로 올라간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시끄럽던 중학생들이 갑자기 작은 페트병이 담긴 음료수를 꺼내더니 야 잘 봐라 마신다 하며 음료수 뚜껑을 열었던 겁니다. 아니다 다를까 내려가는 길목에서 음료수가 일부 날라 흘렀고 정말 운명의 장난처럼 버튼에 명중했죠. A군은 순간 자신의 가슴팍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살색 밴드이다 보니 비친 버튼 부분이 밴드가 아니라 실제 왕버튼처럼 보이는 겁니다. 밴드 자체가 버튼으로 보인 거지. 당황한 A군은 도착할 즈음 여자친구가 보기 전에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반창고를 떼어냈습니다. 밴드를 떼어내야 했지만 차라리 그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다행히 여자친구는 눈치채지 못했고 A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때 나가는 출구 쪽에서 떠들썩했습니다. 야,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진짜야, 대박이다, 사람 거가 저렇게 클 수가 있어, 저거 사람 거야. 불길한 마음에 내려다봤더니 롤러코스터가 막 내리막 탈 때 사진을 찍어서 파는 코너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파는 코너. A군의 사진은 한가운데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진 앞에서 구경을 하고, 저게 사람 거야, 저거 봐, 진짜 봤던 줄 봐봐, 남자 눌러보고 싶어, 저거 봤던 줄 봐봐. 특히나 그 시끄러운 중학생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었죠. 결국 그날 A군은 자유이용권을 끌어놓고 달랑 놀이기구 하나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나중에 아이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도요. 예. 네,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10만 원. 아, 진짜로. 자, 김은진 씨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99학번인 선배가 MT를 갔는데요. 06학번이 새내기였던 그 해였어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딱 떠봤더니 글쎄 06학번이 99학번 선배 몸 위에 올라와 있더랍니다. 둘 다 분명 남자였는데. 오. 이건 여자 아래도 좀 이상하죠? 그렇죠. 여자끼리라도. 예. 아니 얘가 왜 내 몸 위에 올라와 있지? 자다가 완전 깜짝 놀라서 아, 뭐야? 이랬더니 그 새내기가 죄송합니다 선배님 방바닥이 너무 뜨거웠어요. 아 이해가 되네.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네. 야. 어? 얼마나 뜨거웠으면. 야. 야 뜨거운데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래도 웬만하면 사람 위에 올라가진 않는데. 네. 잠결에 올라가는 거 잠결에. 야 그래도 너무했다 선배 진짜. 위에 살아야 되니까요. 오 진짜 대단. 선배는 뜨거워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로 MT촌에 그 단체로 자는 방은 네. 정말 뜨거울 때는요 미칠 것 같아요. 완전 뜨거우잖아요. MT 안 가보셨어요? 네. 아 예.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러셨대요. 네. MT뿐만이 아니고 뭐 뜨거운 방에 있는 게 힘들죠. 뭐 되게 뜨거우면 뭐 얼마 짜증나. 아, 더운데. 그렇죠. 네. 뻘거벗고 있어도 더운데. 짜증나. 그렇죠. 자 9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하나 씨 조회수 50건이고 추천수 2건입니다. 남고에 다니고 있는 제 동생 얘기예요. 저도 그렇지만 점심을 먹고 난 후에 5교시는 배부르고 등 따져서 깜빡 졸곤 했습니다. 동생의 반은 5교시가 물렸는데 선생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반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나른하게 졸고 있었어요. 그렇게 종치고 10분쯤 지나고 나서야 선생님께서 한 손에 출석부를 드신 채로 교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때까지도 아이들은 조느라가 비몽사몽 상태였습니다. 동생의 짝꿍도 조느라가 정신이 없었어요. 전부 졸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짧게. 짝꿍이 걱정된 것은 동생은 슬그머니 짝꿍을 흔들어 깨웠지만 짝꿍은 잠든 것도 깬 것도 아닌 방 각성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름을 가명으로 써주셨네요. 김태균? 네. 정찬호? 네. 최재훈? 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께서는 점심 먹은 것이 영 불편하셨는지 방귀를 끼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대단한 분이네요. 그냥 방으로 막 끼나 봐요 막. 교탁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생은 그 상황이 웃기고 냄새도 나서 고개를 쳐박고 웃음을 참고 있는데 뽕뽕. 아이고. 조금씩 새어나오던 선생님 방귀가 갑자기 응축되어 나오는 듯한 우렁찬 소리로 교실을 흔들었습니다. 빵! 그 소리에 반 아이들이 대부분 잠이 깼는데 돌연 동생의 짝꿍이 오른손을 번쩍씩 휘올리며 네! 빵! 네! 이렇게 된 거죠. 큰 소리로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멍하니 동생의 짝꿍을 쳐다보셨습니다. 반 아이들이 키득거리고 웃기 시작했어요. 동생의 짝꿍은 황당한 얼굴로 웃는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곽부영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는 꽉꽉. 선생님의 응축된 방구 소리가 곽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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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곽부영은요. 곽부영! 네! 네! 야, 이 선생님 방구 소리 대단하네요. 곽부영! 이거 들려서 졸다가 자기 이름을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대답한 겁니다. 민망한 선생님이 헛기침은 계속하고 아이들은 배를 잡고 굴렀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화장실에 다녀오신다고 그날 수업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이게 한 방에 빵 소리가 난 게 아닌가 봐요. 뭐야? 뭐야? 이렇게 난 거지. 뭐야? 약간 걸걸한 소리가 뭐야? 야, 선생님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이게 과략근에 힘을 주고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진짜 정말 참으려고 이거? 하는데 순간 나도 모르게 네.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이 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선생님입니다. 그냥 뽕뽕뽕 끼시는 분이잖아요. 네. 대놓고 낀 것 같아요. 이거 밀어뱉지 않으면 곽부 이런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뱉어낸 거야. 뭐야? 이건 뱉어낸 거예요. 자, 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10만 원, 10만 원.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만 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친구가 기분이 꿀꿀하다며 가기 싫다는 저를 억지로 나이트에 끌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가자마자 웨이터가 제 친구만을 끌고 이방저방 부칭 부킹이란 걸 반복적으로 하더군요. 나만 꺼다란 보리자루 마냥 앉아있는데 슬슬 기분도 안 좋아지고 괜히 따라왔나 싶고 그때 제가 보기 딱 했는지 웨이터가 와서는 저쪽에 계신 분하고 얘기도 나누라고 하며 가자고 하더라고요. 싫다고 몇 번을 거절하다가 웨이터가 누님한테 딱 맞는 분이 계세요 하길래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계신 그분 의상부터 범상치 않았습니다. 왜? 마수제의 계량한 목자리. 머리는 올백으로 넘겨서 가지런히 묶고 둥근 얼굴에 알 수 없는 포스까지 토로 나갈 수도 없어서 슬쩍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시던 그분이 그러시대요. 이 사람 진짜 웃긴다. 저를 빤히 보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맥주 마실래? 양주 마실래? 계량하고 있는 사람이? 전 거의 죽어가는 목소리로 양주요 하고 따라주는 두 잔의 양주를 홀짝홀짝 마시고는 뻘쭘스럽게 앉아있기도 뭐해서 잘 마셨다는 말과 함께 재빠르게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보통 술 안 먹는다 그러잖아. 너무 포스가 있었나 보죠. 계량 안 보이고 올백 머리에 딱 묶고 맥주 마실래 양주 마실래 안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네, 술 못 마셔요 뭐 이러는데. 자리에 돌아보니 친구가 와있더군요. 괜시리 밀려오는 짜증에 친구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안 온다는 사람 끌고 와서 기분 망쳤다고요. 그러면서 방금 전에 있던 얘기를 막 해주는데 바로 그때 음악 소리가 멈추더니 스테이지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는 겁니다. 무심결에 그곳을 쳐다봤더니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대엔 그 계량한 목 아저씨가 차력쇼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웨이터의 한마디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누님한테 딱 맞는 분이겠어요. 그 이후로 저는 절대 나이트를 안 갑니다. 아, 못 가지요. 예. 네. 아, 원래 쇼 하시는 분이구나 거기서. 재밌네요. 네, 성인 나이트인가 보다. 관광 나이트. 저는 한번 8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9만 원이요. 9만 원입니다. 9만 원 축하합니다. 9만 원. 9만 원. 익명님이십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고3 때 일입니다. 그놈의 바야흐로는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러시아인이죠? 네, 바야흐로라고. 효도로 형이죠? 그렇군요. 바야흐로. 네. 네. 가뜩이나 스트레스도 많고 마음도 불안한데 부모님께서는 무슨 제2의 인생을 사시는지 매일 두 분이서 어디 놀러를 다니시는 겁니다. 심지어 아침마다 제가 엄마를 깨우고 가고 도시락도 깜빡하고 미안하다 그러시고 속으로는 좀 섭섭했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니 그냥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자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왔는데 집이 텅 비어있는 겁니다. 또 두 분이서 놀러를 가신 거죠. 혼자 허탈하게 TV를 보는데 제 눈에 아버지가 담가놓으신 매실주가 보였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TV를 보면서 한잔 한잔 마시다가 혼자 취해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 밥을 먹는데 엄마가 계속 저를 측은한 눈길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아들 우리 결혼했어 하시는 겁니다. 저는 버럭 퉁명스럽게 아 그럼 결혼했지 누가 안 했대? 그럼 뭐 난 옵션이야? 그러자 어머니께서 너 기억 안 나니? 어제 엄마랑 아빠랑 밤늦게 들어왔더니 네가 우리 째려보면서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는데 야 둘이 사귀냐? 적당히 좀 해라. 아들이 술 취해서 엄마 아빠한테 둘이 사귀냐? 9만 원 드리겠습니다. Yeah! 야, 이거 오늘 반응 좋네요. 때는 2002년 당시 저랑 제 친구는 고3이었습니다. 제 친구네 학교는 인천의 M여고였어요. 그런데 친구네 반 아이 한 아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1교시가 끝나면 등교를 하더래요.
하나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번씩 1교시 끝나면 등교를 흥건 표정으로 들어와서는 2교시부터 수업을 듣는 거였습니다. 반 아이들은 처음에는 아우 얘가 어디가 아픈가 보다 감기인가 어디 일주일에 한 번씩 감기에 딱 걸려 그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 아이가 거의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몇 주를 1교시 지나서 오니까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늦었냐고 요즘 어디 아프냐고 물어봐도 그 아이는 자제한 답은 피하고 얼버무려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얘가 힘겨운 표정으로 1교시가 다 끝날 무렵에 학교에 왔어요. 하필 그날 1교시는 담임선생님이 담당으로 맡으신 시간이었는데 그 아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담임선생님이 소리를 지르셨대요. 내 도대체 뭐야? 아파서 병원 들렀다가 학교 좀 늦는다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금 이게 몇 주째야? 아플 때 놓고 왜 진단서는 안 끌어와? 넌 도대체 뭐하는 애야? 아픈 거 맞아? 도대체 어디가 아픈데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진단서는 안 갖고 오고 그냥 이렇게 오는 거야? 넌 뭐하는 거야? 어디가 아픈데? 너 곽지각으로 추적병에 올려버린다? 이게 보자보자니까 너 뭐야? 너 꾀병이지? 교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다들 선생님과 그 친구 눈치만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사실은 제가요 변비가 좀 심해가지고요 아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병원 문 열자마자 관장하고 오는데요 병원 문이요 9시에 열어가지고요 관장 끝나고 바로 와도 맨날 늦어요. 선생님 제가 1교시는 관장 시간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근데 제가 변비가 진짜 심해가지고요 약 먹어도 안 되고요 병원 가서 관장을 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저거 선생님 저 관장하고 그래요. 그 이후로 그 아이의 별명은 관장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관장님이라서 무슨 태권도 도장의 관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관장님이라는 별명에 참 슬픈 얘기가 있네요. 야 불쌍하다 진짜. 그렇죠. 아니 일주일에 한번 타인, 보는 거죠. 타인의 힘을 빌어서 한번 일을 보는 빼내야 되는 타인도 아니죠. 약의 힘이죠. 그렇죠. 아 약을 본인이 직접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네. 능숙한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넣습니다. 정말로요. 캡슐이잖아요. 캡슐. 그만하시죠. 아, 상상하게 되네요. 저는 모르죠. 네. 괜찮았습니다. 저는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운전하시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보통 사람들은 TV를 보거나 가볍게 집 앞 산책 정도일 텐데 저희 어머니는 차를 타고 가볍게 미사를 가시거나 라디오에서 좋은 트로트라도 나오면 팔당댐까지 가십니다. 그런 어머니의 자그마한 소원이 있으셨는데 트렁크 뒤쪽 쭉 뻗은 중형차를 타는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아버지께 선물 받은 첫 차는 흰색 티코. 워낙 무뚝뚝하고 검소하신 아버지는 중형차는 말도 못 꺼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티코를 타시고 몇 달을 독주간 그때 아버지가 다시 바꾸신 차는 빨간색 티코. 티코. 아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까지, 재밌는데. 여기까지만 할까? 닥쳐. 여기까지 하자 그냥. 아직 한 페이지 반이나 남았는데. 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아 불안하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중간에 노래 들을까 노래? 듣고 와서 다시 할까? 시간도 애매한데. 어머니 실망이 너무 크셔서 며칠을 아버지와 말씀 안 하시고 알아누우셨어요. 또다시 10년이 흐르고 다시 어머니의 중형차 바람이 살살 불 때였습니다. 아버지께는 중국으로 긴 출장을 가고 안 계신 날 어느 날 어머님 바로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셨습니다. 소원대로 트렁크가 쭉 빠진 중형차로. 그런데 아버지 몰래 차를 구입하다 보니 차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싸고 싼 중형차를 구입하시게 된 거죠. 그래도 어머니는 소원인 중형차를 탈 수 있겠다는 생각에 지칠 줄 모르고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라리 택시를 하시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가방을 열고 차를 갓길에 내는데 이럴 수가 차가 멈추질 않더랍니다. 브레이크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어머니 너무 당하셔서 차키를 뽑았는데 역시 차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식은땀이 흐르셨고 차키가 뽑힌 채로 달리는 차를 몰고 카센터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길 옆에 카센터가 보였고 어머니는 차가 멈추지 않으니 세우고 말할 수가 없어서 창문을 열고 차가 서질 않아요! 야 괜찮아 여기까지 차가 서질 않아요! 차장님! 카세타 주인을 황당하게 쳐다보고 이리 들어오세요! 어머니 손짓을 했습니다. 허나 멈추지 않는 차로 카센터로 들어갈 수 없었죠. 어머니 카센터로 도로를 뱅뱅 도시며 차키를 뽑았는데 차가 멈추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카센터를 계속 돌면서 차키가 멈추지 않아요! 아저씨는 뺑뺑 도는 어머니를 보시고 장난이 아니구나 싶어서 도로로 나오셨고 어머니는 속력을 줄였고 아저씨는 열린 창으로 고개를 넣어 발을 달리면서 어군지와 얘기하셨죠.
속력을 10kg 정도 줄였나 보죠. 아저씨가 얼굴을 놓고 정말 차가 비가 뽑혀있네요. 근데 이게 왜 달리지? 달리는 차를 계속 달려 따라 달리면서 차를 점검해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아저씨가 어머니께 던지신 한마디, 내 카센터 경력 20년 만에 이런 차는 처음입니다. 아주머니 방법은 그냥 기름 떨어질 때까지 쭉 달리세요. 기름 떨어질 때까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아저씨는 도로에 주저앉아 안쓰러운 눈빛으로 달리는 어머니의 차를 보며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아저씨 말대로 기름이 떨어질 때까지 올림픽대로를 타고 잠실에서 양평으로, 양평에서 잠실로 명령차가 멈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시며 난리점을 들어 왕복하셨고, 밤늦게 기름이 떨어진 차는 덜덜덜하며 미사리 어딘가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와 아이고 내 팔자에 무슨 트렁크가 있는 차냐 하시며 엉엉 우셨고, 그 후론 어머니는 운전을 멀리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제가 볼 땐 너무 운전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쉬지 말고 달리라는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차였던 것 같습니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예, 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아, 예, 10만 원이요. 야, 10만 원. 자, 송영석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은 이등병의 편지.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요즘 잘못된 말이 많아요. 열차만 타고 가는 게 아닌데. 원래는 가사가 집 떠나와 열차나 버스나 택시나 친구나 친구 뭐 차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혹은 집에서 걸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조회수 52건에 추천수는 5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추천 진짜 많다 저거. 저희 학교 두발 규정은 스포츠머리였습니다. 두 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스포츠머리로 잘라야 했기에 동네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이발소에 들어가니 어느 20대 정도로 보이는 형이 머리를 깎고 있더군요. 그때 이발소에서는 김광석 씨의 노래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이등병의 편지였죠. 이발소 아저씨는 그 형의 뒷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올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형이 아 군대를 가는구나 생각을 하며 괜히 저까지 눈시울이 붉어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이 벌떡 일어나면서 이발소 아저씨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듬어만 달래는데 왜 제 머리를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발소 아저씨 깜짝 놀라며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작게 들릴 듯 말 듯한 말씀이셨어요. 아 분위기에 휩쓸렸네요. 노래 듣다가 분위기 휩쓸려고 다 밀어버린 거야 그냥. 집 떠나와 가까이 되네 이거. 이발소 아저씨는 라디오에서 나온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형의 머리를 밀어버린 거죠. 그 형은 어쩔 수 없이 머리를 빡빡 밀었고 이발소 아저씨는 돈을 받지 않으셨답니다. 권민정이에요. 제가 초보 운전대 생긴 일이에요.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긴장한 백배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보조석에는 친구가 앉아있었어요. 초보 운전이 옆으로 끼어들기도 힘이 들고 완전 죽겠는데 옆에서 애가 자꾸 야 나 집에까지 살아서 갈 수 있는 거니? 어? 아 조심해줘. 진짜 무서워 죽겠어 정말. 정말 하는 거예요. 신경이 너무 많이 쓰였죠. 그런데 제가 우회전을 위해 옆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찰나 옆에 차와 거의 부딪힐 뻔한 거예요. 옆차 아저씨는 우리 차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막 하면서 사태질을 하면서 욕을 막 해댔어요. 제가 거의 울먹이며 인사를 하려는 순간 제 옆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흥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아저씨 왜 저래? 왜 저래 정말? 안 되겠다 내가 말 좀 해야 되겠어. 저는 내가 잘못한 거라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안 된다면서 창문을 찌익 열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한테 창문을 내리려고 막 손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말리면서도 그래 넌 내 친구구나 하며 내심 흐뭇하고 있었는데 옆차에 대고 친구가 하는 말 아저씨 왜 나한테 그래요? 내가 운전했어요? 왜 저를 보고 욕을 하냐고요? 운전은 제가 했잖아요. 왜 나한테 욕을 하냐고요? 진짜 기분나빠 짜증나. 돌아가서 아 얘한테 욕해요 돌아가고 왜 나한테 그러냐 나 눈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 짜증나게. 저는 네가 그렇지 네가 무슨 나를 생각하냐는 생각으로 웃어버렸답니다. 우후 라라라. 이혜진 씨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녁에 큰 화분을 하나 갖고 오셔서 아버지께 나 여기다가 대추나무 심으려고 하셨습니다. 잘한다 잘해. 야 저런 잘한다. 그러자 안 잘리지. 그러자 아버지께서 아 왜 지금 대추 나무 화분이 더 큰데 왜 바꿔?
이러시더라고요. 그날 저는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다가 진 앙금이 남아 엄마 편을 들자 마음 먹고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지금 대추나무 화분 너무 작아. 저게 훨씬 크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네가 뭘 알아? 지금 대추나무 화분이 더 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저 말투, 저를 무시하시는 듯한 저 말투. 저는 아버지와 말싸움을 하다가 진 앙금이 목구멍 위로 솟구쳐 오르는 기분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그만 밖에 있는 게 더 커 임마! 아빠한테요? 몇 살짜리가요? 모르죠. 모르죠. 나이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네. 와. 아, 그래갖고요. 네, 끝났어요. 네, 죄송해요 아버지. 요 끝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야, 아빠 이씨. 얼마나 황당하실까요? 와. 아버지 집 와. 나가시죠? 아버지. 네. 네. 아버지가 집 나가시죠? 아버지가 뭐라 그랬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지금 그 뒤에 코멘트가 없는 걸로 봐서 네. 아버지가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귓방망이 날렸겠죠. 그 뒤로 뭐 대화가 없었다든지. 아 너무 웃긴다. 재밌었습니다. 9만 원 드리겠습니다. 전 10만 원 드릴게요. 저도 10만 원이요. 그럼 10만 원. 아 저는 내성적이고 소심한 비만입니다. 이제 오래 살려면 운동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하고 저와 약속을 했습니다. 스스로와 무슨 일이 있어도 살을 빼자. 그런데 며칠 나가 살펴보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모두 타이즈를 입고 있더군요. 그냥 타면 되지 본인도 뭐 그런다고 또 타이즈를 입으려고 그래. 조금 민망했지만 저도 하나 구입해서 입어보았어요.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날아갈 것 같더군요. 내 친김에 지갑도 휴대폰도 다 빼놓고 운동화 깔창 밑에 담뱃값 3,000원만 넣고 맨몸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군요. 필바다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달렸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편의점 와,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담배를 사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앞에 세우던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타이즈 입고 그 복장에 이제 자전거가 없는 거야. 이제 돈은 3,000원밖에 안 갖고 나왔는데 어떡하지? 집에 어떻게 가지? 담배 피면서 걸어가는 거야. 계속 타이즈 입고. 그날따라 여의도 한강 둔치에는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전 쫙 달라붙은 타이즈에 쫄쫄이 티셔츠를 입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 지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했습니다. 달랑 500원짜리 동전 하나 들고요. 아 그렇지 500원 남았지. 편의점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저팔계 한 마리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안녕하숑.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아래쪽에 뜨거운 시선을 느꼈습니다.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다리를 모아 걸었어요. 마찰로 인해 허벅지에서 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어찌나 멀게 느껴지는지 국토 대장정하는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고 잠시 방심한 채 한숨 돌리고 서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절 위아래를 훑어보시며 이게 뭐야 이게? 젊은 사람이 몸집 많겠지 볼 게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담뱃갑으로 중요 부위를 가리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담뱃갑으로. 정말 아줌마들은 위대해요. 이걸 얘기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어? 마음씨 좋은 기사 아저씨는 제 사정을 보고 딱 하셨는지 청소년 요금만 내라며 흔쾌히 태워주셨어요. 전 그날 담뱃갑으로 몸을 가린 청소년 저팔계가 되어 집까지 먼 길을 가기 끝까지 서서 가야 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타이즈를 벗어 갈기갈기 찢어버려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 뒤로 제 인생에 다이어트는 없어요. 신청곡은 니쌍의 발레리노. 조회수 7건의 추천순 빵권입니다. 부산 꼬마의 동물원 투어. 2012년 1월 25일 밤 10시 9분 20초에 올린 사연입니다. 부산에서 사촌동생이 놀러왔어. 동물원을 가고 싶다고 그 먼 길을 놀러왔죠. 그래서 저희는 놀이공원과 부산에는 동물원이 없나 봐요? 없어요? 없군요. 그래서 저희는 놀이공원과 동물원이 같이 있는 큰 공원에 갔어요. 큰 공원? 거기는 어딘가요? 에버랜드인가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우리 놀이기구부터 타고 동물원 갈까? 부산에는 큰 놀이공원은 없지. 여기는 정말 커. 얼마나 재밌다고. 근데 우리 사촌동생 엄청 정색을 하며 싫어! 나는 꼭 보고 싶은 동물이 있어. 나는 꼭 봐야 돼.
동생은 몇 년 전부터 꼭 보고 싶은 동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동물일까 궁금해하며 동물원에 도착했죠. 와, 사자다. 싫어! 이거 아니야! 와, 코끼리다. 아니라니까! 와, 기린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어떤 동물을 봐도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자도 코끼리도 기린도 돌고래도 그 무엇도 아니었죠. 뭐냐고 물어봐도 대답해주지 않고 저희는 점점 지쳐갔어요. 이렇게 한 3시간쯤 힘이 빠져 돌아다니는 동물은 많이 돌아다녔네. 그때 동생이 비명을 지르면서 어디론가 뛰어가는 거예요. 우와! 닭이다! 닭 보러 간 거야. 닭 보러 갔어. 어떻게 그냥 토종닭 잡아먹는데 가지. 그래요. 동생이 몇 년 동안 꼭 보고 싶었던 동물은 닭이었어요. 그 동물원에는 정말 많은 닭이 있더군요. 맨날 치킨 죽은 것만 봤으니까요. 먹기만 했지. 양념 반 후라이드 반만 봤으니 실제로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이게 어떻게 생겼나. 이걸 잡아먹는구나. 동생은 이런. 닭을 보자마자 30분 동안 핸드폰으로 닭 사진만 찍었어요. 그리고 바로 부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아, 고등학교 때 일은 다 축하할 만한 일이에요. 얼마나 그 좋은 추억이 있을 때입니까? 치욕적인 일이라 익명을 부탁합니다. 아, 치욕적이군요. 죄송합니다. 학원을 마치고 버스를 탔는데 사람이 많았어요.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앉으세요. 서 있기 힘들면 앉아야 되는 거예요. 주저앉으면 돼요. 겨우 자리를 잡고 버스 손잡이를 잡았어요. 근데 손잡이가 좀 부실해서 왠지 불안하더군요. 그때 버스가 급정거를 했고 제 불안한 감은 현실이 됐어요. 손잡이가 뚝뚝뚝뚝뚝뚝 끊어진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창피합니다. 사람들 눈치를 보면 몰래 교복 자켓을 열어서 옆구리에 손잡이를 끼웠어요. 아, 이거를 손잡이 동그라미를? 동그라미 옆에 넣는 거지. 그 링을 넣은 거 아니야. 넣은 거죠. 이거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이 친구 괜찮은 친구인데? 이런 방법이 있었네. 누가 안 넘어지려고 그때 잡은 거 아니야? 그때 옆에 계신 할아버지가 제 행동을 지켜보시고 살며시 윙크를 하시며 미소를 보였어요. 그죠? 너 창피하지? 이런 거죠. 다행이야. 그래도 목격자는 할아버지 한 명이야. 그런데 갑자기 대각선에서 졸고 계시던 아주머니가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어머, 지갑이 없어졌어요. 아저씨 버스를 멈춰봐요. 버스 안은 웅성거렸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절 가리키며 내가 봤어! 저기 저 학생이 옷 속으로 뭘 숨기는 걸 내가 봤어! 여 학생이 그럼 쓰나? 기사 아저씨는 제 교복 속의 내용물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전 필사적으로 아니에요! 전 진짜 아니에요! 그때 옆에서 윙크와 미소를 보내준 할아버지가 기사분을 갈아먹으며 외쳤습니다. 지갑 아니야! 지갑 아니야! 아니,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뭘 넣었다는 걸 봤잖아요. 내가 보장함세. 지갑은 절대 아니야! 지갑은 절대 아니라도! 몇 번의 실랑이 끝에 결국 전 살며시 교복 안에서 버스 손잡이를 꺼내줬어요. 여기저기서 킥킥대는 소리가 들렸고 전 절지에 버스 손잡이 절도범이 되었어요. 아주머니 지갑은 의자 밑에서 발견됐고요. 그 아줌마만 아니었어도 완전 범죄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도와주셨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컬투쇼를 통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조회수 25건, 추천수는 빵건. 장난 전화. 저는 중학생 남자입니다. 약 한 달 전의 이야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게임을 하던 중에 친구 누나가 들어왔어요. 우와, 정우야. 누나 조만간 남자친구 생긴대. 오늘 전보고 왔는데 두사님이 올겨울에 남자를 만난대. 정원의 누나는 재수생으로 재수생. 얼굴은 이쁘고 똑똑해 보이나 머리는 백지창처럼 하얀 똘띠 누나였어요. 똘띠, 똘똘해 보이지만 띨띠란 누나를 똘띠라고 합니다. 그때 정호가 말했어요. 야, 상주야, 우리 누나 핸드폰 광고 전화 흉내 진짜 잘 낸다. 누나 한번 해봐. 누나는 망설임 없이 바로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컬트 텔레콤입니다. 정말 똑같았어요. 심심해하던 저희는 장난전을 하기로 했죠. 아무 번호나 누리고 장난을 쳤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컬투 텔레콤입니다. 저희가 통신사 변경 없이 무료로 기기를 변경해드리고 있어요. 저 얼마 전에 폰 사서 2년 더 써야 돼요. 걱정 마세요, 고객님은 우수 고객이라 가능하십니다. 그러자 남자분 엄청 기뻐하더군요. 아 그래요? 그럼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나요? 제가 주소 말씀드릴 테니 이쪽으로 좀 보내주세요. 남자의 적극적인 발언에 누나는 당황했어요. 아 네? 고객님 그렇게는 안 되는데요? 아 잠시만요. 아 이쪽으로 오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당황한 누나는 저희 동네 위치를 말했죠. 근데 그 남자분이 아 예 제가 그 근처에 있어요. 어느 빌딩이죠? 제가 갈게요. 네? 네? 잠시만. 아 오늘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돼요? 저 시간 완전 많아요. 누나는 점점 망해갔죠. 하지만 마지막 한 방이 남았어요. 아 고객님 제가 중요한 걸 잊었네요. 키 180에 미남만 가능합니다. 뭔데 대도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남자분께서 아주 쿨하게 아, 저 되는데 키 185예요 그리고 잘 되겠어요. 누나는 할 말을 잃고 점점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잠시만요. 아씨 잠시만요. 근데 남자분이 장난인 걸 눈치챘나 봐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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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장난 전화죠? 그래 장난 전화 왜? 나이가 어떻게 돼요? 23이다 왜? 아까 말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나 그 근처 사는데 멀지 않으면 한번 보죠. 난 26 대학생이에요. 갑자기 누나는 수줍 모드로 가더니 그러세요? 근데 제가 좀 바쁘긴 한데 누나는 바쁘다고 하면서 씻고 나갔어요. 저희는 버려졌고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요 사연 하나만 듣고 노래를 들으라는 얘기를 듣고 사연을 봤더니 세 장짜리입니다. 야 나는 편히 쉬겠는데 웬만한 휴 아우 간만에 휴가관 겁나 짜증나게 세 장짜리가 형한테 많이 오더라. 박성규 씨의 사연입니다. 축하해 형. 저희 아버지는 싸움 구경을 참 좋아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인터넷으로 화투를 치시다가도 어디 싸움소리만 났다 하면 뭐 열일 제쳐두고 뛰어가서 구경을 하세요. 가서 딱히 뭘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킥킥 웃으면서 구경을 하세요.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64입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경에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소음이 났어요. 여자 두 사람이 싸우는 소리였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내 남편하고 네가 언니 진정 좀 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해? 어? 이 말종 어디 갔어? 나와 당장 안 나와? 니들이 이 새벽에 드라이브를 즐겼다 이거지? 시끄러워서 거실에 불을 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아버지가 베란다 구석에 숨어서 블라인드에 몸을 숨긴 채 쪼그리고 앉아 밖을 열심히 보고 계셨어요. 아버지 거기서 뭐해요? 불 꺼 인마 빨리 불 꺼 인마 야 시계 불 꺼 인마 왜요? 지금 저 여자 남편이 내 차 뒤에 숨어있어. 사방팔방 불 켜면 저놈이 다른 아파트로 도망갈 거 아니야. 빨라 불 꺼 인마. 저놈이 도망가면 여자들도 따라갈 거 아니야. 그럼 재미가 없어져. 네? 아, 아버지는 붙어라 하면서 재미나게 보시는데 그 순간 아파트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거 남의 아파트에 와서 이 새벽에 무슨 짓이야? 조용히 못해!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저거 어서 조용히 떠드는 거야 저거 조용히 하라고 저게. 아이 너나 조용히 해 임마 너 조용히 해 나 봐야 돼 임마 재밌네 지금. 하지만 다행히 아줌마들은 격투신을 벌이느라 정신이 없었고 누가 신고했는지 경찰차가 왔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 보세요. 어머니 깨시겠어요. 아버지는 경찰차가 오자 더 신이 나셨는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경찰분이 그러니까 남편분 어디 계십니까? 빨리 나와보세요. 여기 숨어있다고 하시는데 당장 나오세요. 라고 했는데 인기척이 없었어요. 그 순간 아버지가 내가 압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숨어있는지 알아요. 내가 저 위에서 다 지켜봤걸랑요. 형사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압니다.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불이 났게 뛰어가서 아버지 차 뒤에 꼭꼭 숨어있는 남자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여기에요. 여기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다 봤걸랑요. 목격자거든요. 경찰서 같이 갈까요?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경찰서예요. 잠옷 입고?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즐겁게 말을 하는 그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후라이팬을 들고 뛰쳐나오시며 이 영감탱이 어딨어? 어? 이 영감탱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쫓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그 남자를 쫓고 새벽 4시에 아파트 사람 다 깨도록 아파트를 돌고 계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던진 후라이팬에 정통으로 맞으신 아버지가 넘어지고 나서 한밤중에 마라톤은 끝이 났어요. 아버지 이제 철 좀 드세요. 저희 아버지는 새침대기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지가요. 표현이 서툴러서 늘 화를 내거나 틱틱대면서 말씀을 하세요. 어느 날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놀이공원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요? 본인이? 하지만 돈이 별로 없어서 밥까지 사 먹을 돈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인인가 보네요. 그래서 놀이공원 가는 날 새벽 친구 두 명과 함께 저희 집에서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가기로 했어요. 새벽에 친구들이 집에 왔습니다. 야 도시락 반찬 뭘로 할까? 그러자 제 친구 똘띠가 아 똘띠는 아시죠? 똘똘한 것 같지만 띨띨한 친구들은 내가 이럴 줄 알고 제육볶음을 그 해먹을 고기를 사왔지. 하지만 그건 국거리 고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란말이, 제육볶음, 김치를 싸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벽 일을 마치고 오신 저희 아버지께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요리 준비는 이미 끝난 상태라 요리만 하면 되는 상태였죠. 아버지는 분주히 움직이는 저를 보고 틱틱대듯이 니네 뭐해? 니네 뭐해? 아 놀이공원 가려고 도시락 싸요. 야 니들이 뭔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간다고.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어찌 계란말이랑 제육볶음이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저에게 호통을 치시며 니들이 제육볶음 할 줄 알아? 제육볶음이 이렇게 쉬운 줄 알아? 갑자기 냄비를 꺼내고 고기를 볶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볶고 양념하고 양파 넣고 간치고 이게 쉬운 줄 알아? 계속 호통치시면서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육볶음을 갑자기 다 만드시더니 계란말이는 쉬운 줄 알아? 만들 줄 알아? 또 호통을 치시며 후라이팬을 꺼내고 계란을 불어서 계란말이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만드시고 도시락통을 꺼내더니 밥은? 니들이 몇 명인데? 많이 파가야 되는 거 알아? 이렇게 모든 준비와 요리를 아버지께서 다 하시고 이 새벽에 요리해서 뭐 하는 거야? 놀려고 작정을 한 거야? 놀 거면 제대로 놀아야지? 그러더니 제 돈에 만 원을 지어주셨어요. 화내시면서 말씀하셔서 아들과 아들 친구 생각에 손수 요리를 다 하시고 용돈까지 지어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왜 화를 냈어? 입덧 아내와 홍어. 지금은 장군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대장군 포스의 우리 아내는 임신 때 입덧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을 마시다가도 아, 이 물 냄새. 밥을 하다가도 아, 이 밥 냄새 정말 아, 나 짜증. 사과를 먹다가도 아, 이 사과 냄새 진짜 발냄새 같아 진짜. 그러던 어느 날 임신 때는 이쁜 것만 먹어야 한다는 우리 아내와 길을 가는데 어디선가 꼬리꼬리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아내는 어머 이 상쾌한 냄새는 뭐야?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자기야 우리 애기가 이 냄새에 반응을 하는데 이 냄새 뭐야? 글쎄 이거 무슨 꼬랑내 발효시킨 것 같은데 이건 홍어다. 홍어 시장에서 홍어를 제대로 삭혀서 팔더군요. 아내는 먹어봐야겠다며 한 젓가락을 시식하더니 어머 자기야 이거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어머 아 어쩜 눈물 날 것 같아. 시큼사큼 달큼 사줘 마실게. 맛있어 죽어버릴 것 같아. 아무것도 못 먹던 아내가 갑자기 맛있다길래 와 이거 삭힌 홍어에 어떻게 이렇게. 당장 사버렸어요. 저녁엔 아무 반찬 없이 삭힌 홍어를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 트림을 할 때마다 옆에서 직원들이 아이 똥방구 냄새 뭐야 이거. 오해를 받아야 했죠. 하루 종일 냄새 때문에 구박받고 퇴근하려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완전 만난 거 했어요. 빨리 오세요. 불안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식탁을 보니 먹음직스러운 홍어 무침, 홍어 한 젓가락에 밥 세 숟가락씩 아내를 위해 먹었어요. 다음날 아침은 홍어찜, 다음날 저녁은 홍어 삼합, 그 다음날 아침은 먹다 남은 홍어 무침, 그 다음날 저녁은 또 홍어 삼합. 홍어는 왜 혼자 먹으면 맛이 없다고 꼭 같이 먹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바짝바짝 말라가는 저는 아내가 하루라도 빨리 출산하길 바라며 홍어를 먹어댔습니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 쯤 만삭의 아내와 홍범치 소리쳤어요. 아까부터 배 아픈 거 참는데 참았는데 진짜 못 참겠어. 빨리 빨리 홍어 사과 냉장고 가서 빨리 갖고 와 홍어. 나 저거 먹고 병원 가야 되겠어. 아내는 홍어 삼합을 한 접시 끝까지 먹고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무사히 건강한 아들을 출산한 아내 곁에는 출산을 축하하는 인정 많고 정만하신 홍어집 사장님의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먹었으면. 야, 사장님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출산을 축하하며 모유 수유에는 홍어가 최고입니다. 그때 잊혀지지가 않네요. 지금도 그 홍어집에는 아내의 사진과 사인이 걸려 있어요. 연예인도 아닌데 말이에요. 신청곡은 김혜연의 참아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좌음영을 적어보라는 거 봐요. 대부분 이렇게 뻔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숙제를 내주셨어요. 우리들은 기억이 난리가 만무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숙제를 안 한 걸 깨닫고 모여서 궁리했어요. 야, 숙제 왔어? 좌음영 말이야. 아 맞다, 숙제 있었지. 좌음영이 뭐야 근데? 나도 몰라. 아 그럼 어떡하지? 그냥 우리가 만들자. 폼나게 쓰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선생님께서 예시로 제시한 좌음영을 보고 몇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저희만의 멋진 좌음영들을 공개합니다. 엎드려 비느니 서서 죽자. 멋있다. 엎드려 비느니 서서 죽자. 비굴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거 이상하다 약간. 비굴하지 말자. 엎드려 비느니, 아니 비굴하지 말자인데 약간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서서라도 죽어야지. 네? 엎드려 비느니 서서 죽자. 인생은 그때그때 달라요. 노력해서 망하지 말고 놀면서 포기하자. 야, 이분 야 대박이다. 강남 살자. 강남 살자. 그리고 숙제를 제출한 그날 저희는 선생님께 엄청 혼났고 그 좌음영을 크게 외치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전교실을 돌아다녔습니다. 에러.